맛있게 드세요. 많이 넣는 거. 아, 기름 너무 빨리 넣네. 진짜 고집이 들어가. 어차피 엄마가 얼굴 봤죠. 제 밥그릇도 나야 되는 거. 밥그릇 여기까지만 나. 딱 그렇게 세팅해 놨어. 이제 곧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오늘은 설날입니다. 설날 저희 가장 친한 친구 옆집 브랜뉴의 박건욱 신이를 모시고 네, 같이 아침 떡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맛있게 드세요. 예,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좋아요 구독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시작 때문이니까 건축법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싸게 붙던데? 하루 종일 렌탈 하는 거. 다이브샵이 다섯 개인데 한국샵이 뭐야? 다섯 개 렌탈 된다고 하루에 2,000배 아 렌탈 아니잖아 우리나라 노래방이 우리나라 노래방 아, 한국 노래방? 네 노래방을 만든다고? 네 로컬 친구들도 노래 부를 수 있게 땅이랑 컨테이너가 필요해. 컨테이너 스마트팜 말고 큰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있어. 런드리. 8개밖에 안 돼. 왼쪽으로. 그거 8개 딱 해 가지고 한국에 그거 하는 후배가 있어. 잠실에 옛날에 이제 이민호가 와서 그 얘기 하더라고. 형님 하나 하시라고. 거의 그 이민호 선생님 그 짭짤하다 그러시던데. 빨래방. 어? 우리나라 기계라서 관리하는 것도 필요 없대. 아, 그럼 괜찮지. 걔네들 그 그냥 조금만 넣으면 돼. 집에 넣는 기계로 돈 집어넣으면은 어? 어차피 우리 시스템이 있으니까 카드 필요 없고 외국에 들어서 어차피 하는 애들 그 와이프 시켜서 관리하잖아. 안하고 빨래방 하면은 한 5만원 벌린다고 하던데. 후자식이 옛날에 그 배달했잖아. 배달이요? 옛날에 뭐 했는가 하면 로컬 애들 상대로 돈놀이 했어. 돈으로 따지면 일수 있어요? 나는 맨날 우리 집 앞 옆에 이렇게 다니면서 애들 뭐 도장 찍더라고. 하루에 얼마씩 받아가면서 뭐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일수야. 돈으로 따지면 사채 놀이 한 거야. 우리 애들도 걔네 돈 썼어. 왜냐 월급날 되면 애가 앞에 와있어. 돈 받고 도장 찍고 가. 로컬 팀 돈만
라자다로 셀폰 있어. 셀폰 중국 오퍼라는 거 보여줘. 뭐 살래? 모르잖아. 그럼 그거를 얘가 지인 신용카드로 일단 사. 그리고 보면 거기다 30% 플러스 하던. 30% 플러스 해가지고 몇 달 뭐 이래가지고. 야, 별의별 거 다. 할걸 그랬나? 안 말렸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아이템은 뭐야? 오늘 아이템은 뭐야? 저는 노래방 하고요. 노래방에 가서 생각하는 거 어떻게 넘어서 소림 노래방. 아, 소림 노래방. 한국에 10회소죠. 250원 한국이 10회소. 네. 그건 메리트가 있다. 소인 노래방. 제가 봤을 때 이건 대박 될 것 같아. 한국에서도. 아, 여기 10대들 노래 좋아하지. 네. 그리고 얘네 돈이 어디서 10대들 노래 하시면 동네 사람들은 부어 그냥 부르게. 너 한국 들어가지 마. 그거 해. 소인 노래방. 야, 바다 카페 딱 좋잖아. 위치 좋고. 수영장 옆에. 어? 한 16대 정도 설치를 해. 그래가지고. 바다 보면서 노래 부르고 수영도 하겠고. 40만 4만 페소. 노래방이 얼마인지 모르겠어.